안녕하십니까. 개특기 전문 유튜브 채널 월간 개특기 정크리스입니다. 니다 오늘은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제품군 중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제품 마지막 편 4부 대망의 가장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제품 캘리브레이터 시그널 제네레이터인 C702S입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어제 궁금해서 실수로 하나 까봤습니다. 이거 언박싱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글 매뉴얼 인증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기계 본체 그 다음에 USB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 정 케이블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는 보통 이제 모델명을 말하기 전에 이 제품은 뭐 하는 제품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시작하는데, 슈퍼메이저먼트사 제품을 다루면서는 알아들으시지도 못할 제품명부터 소개를 하고 나서 언박싱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 제품들은 제품이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 하나가 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기능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번 제품은 기능이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메인 영상보다 그 근접 촬영 영상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제품 보시면은 어떤 제품인지 대충 느낌은 오시죠? 그 많이들 사용하는 약간 멀티미터 같은 디자인입니다. 자, 전면도 한번 보실게요. 측정, 아웃풋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제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그 아날로그 신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압, 전류, 그 다음에 뭐 피드백 센서를 사용하는 옴, 저항값. 이런 그 기기가 갖고 있는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기기에서 송출되는 신호값을 측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 신호값을 송출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기를 한번 켜볼게요. 자, 먼저 요 위 화면을 봐주세요. 이 제품은 미리암페어를 측정할 수 있고, 꺼버렸네. 이 시그널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바뀝니다. 측정해서 미리암페어 측정, 4에서 20mA 측정, 미리볼트 측정, 100mV 측정, 서머커플 K, E, J, T, R, B, S, N까지 측정 가능하고, 단순 저항도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금 저항이 들어있는 PT백 센서도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24V 루프라고 보이시죠? 요 기능은 그 지지난 하나였나요? ST500이라는 온도 트랜스미터를 안내할 때 요 제품이 잠깐 등장했었는데, 이 제품으로는 그 전원을 공급하면서 측정까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500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되고 PLC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다 연결하고 나서 이 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센서 같은 것들을 다 꽂아놓은 다음에 이게 정상 작동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바로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측정을 꺼주면은 요 밑에는 그 신호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요 소스에서 아웃풋을 누르면은 전원이 이제 전원 공급이 됐다 안 됐다 이거 보실 수가 있고요. 시그널 제네레이터 쪽에서도 시그널을 누르면 4에서 20mA 출력, 볼트 출력, 미리 볼트 출력, PTB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요거는 일반적으로 고전압, 이제 교류, 직류, 전류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멀티미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강한 전류나 강한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는 아닙니다.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미세한 신호 전류와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이걸 멀티미터 대용으로 사용을 했다가 잘못 연결해가지고 기기가 고장이 나는 건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측정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슈퍼메이저먼트사 제품을 소개하면서 계속 등장했던 K-Type 서머커플과 PT백 센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PT백과 K-Type 서머커플 온도 센서를 얼마의 값인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 거쳐왔죠. 이렇게 R9600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및 로깅을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ST500을 통해서 420mAh 신호로 바꿔가지고 송출항을 한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은 그런 시설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K-Type 서머커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K. 자, 이렇게 선이 3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출력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측정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측정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서머커플 타입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흰색이 마이너스, 빨간색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바로 온도가 측정되죠.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편하죠? 기능은 많은데 리액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 전에 온도 센서를 측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PT백 센서로 한번 해볼게요. 측정을 PT백으로 바꿔야겠죠. PT백은 선이 3개인데 측정할 수 있는 단자는 2개입니다. PT백을 측정하실 때는 흰색 2개를 검은색으로 찍으시고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네, 센서 만드는 데마다 선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색 2개를 검은색에 물리시면 돼요. 그럼 아까 K-Type 온도 센서 연결했을 때랑 바로 비슷한 온도가 측정이 되죠. 이렇게 빠르게 온도 변화가 바로바로 측정이 됩니다. 아마 이 702S 제품이 저희한테 들어온 이후로는 대부분의 측정기를 리뷰함에 있어서 항상 등장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편하고 제가 슈퍼메이저먼트사에서 제일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지난한가 지지난가에 화에 등장했던 SD500 제품입니다. 자, 저번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출력선이라고 했습니다. 2와이어로 루프 테스트를 하실 때는 밀리볼트 신호를 내는 서머커플 타입이 이 ST500에 연결이 되면 420mAh 트랜스미터 되죠.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24V 루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프 측정이라는 건 다시 설명해드리면 전원을 공급하면서 신호를 측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결선 방식이죠. 상당히 흔하게 사용되는 결선 방식입니다. 결선 방법은 이렇게 돼요. 루프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출력 신호를 플러스에 꽂고 측정의 플러스 신호를 마이너스로 꽂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 기억하기 힘드실 테니까 뭐 문의 주시면 매뉴얼에 다 남겨가지고 드리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쥐고 있으면 전류값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센서를 바로 측정할 수도 있으면서 이미 트랜스미터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면서 측정까지도 바로 가능해요. 기가 막힌데. 자, 여기까지 보여드린 기능이 신호의 측정이었어요. 그럼 현장에서 센서가 잘 연결되어 있고 뭐 트랜스미터도 연결되어 있고 이 트랜스미터에서 나온 값을 전광판으로 옮겼는데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의심을 해야 되겠죠. 센서가 문제다, 세 가지를 고민해야겠네요. 센서가 문제다, 트랜스미터가 문제다, 요 전광판이 문제다. 그러면은 방금 센서의 이상 유무나 트랜스미터의 이상 유무는 측정기로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게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전광판 쪽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루프 결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신호를 발생시킬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광판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등장했지만 아마 이게 702S에서 신호 분할을 하면서 등장했던 측정 전광판인데 이게 산소 농도를 표기를 해요. 영역 30%짜리. 자, 4에서 20mA에 대한 내용은 저번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산소 센서 전광판 요거는 4mA일 때 0%, 그 다음에 맥시멈인 20mA일 때 30% 이렇게 매핑이 이미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산소 농도가 20.9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요거를 전류값으로 환산하면 보통 한 15mA 정도 되더라고요. 15mA 전류를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전광판 문제 없네요. 아, 짱이라니까 이게. 낮춰볼까요? 뭐 한 4mm는 0이 나올 테니까 한 6mm쯤 하더라고. 짠, 2%, 4%, 4%는 딜레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서도 측정을 할 수 있고 센서가 데이터를 송출하는 수신부도 이 제네레이터 기능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요즘 들어 자주 등장하는 우리 R9600 제품에 한번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은 채널 1에 서머커플 타입으로 세팅을 해놨고 채널 4에 PT1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세팅이나 R9600 자체에서 궁금한 점은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플러스에 연결을 하고 히트 타입을 공급을 해야겠죠. 이거를 500도씨 정도 되는 신호를 출력을 했습니다. 짜잔! 아주 미세한 오차율을 보이지만 데이터로그와 맴정신인 걸 체크를 할 수 있죠. 이게 신호를 공급했을 때 빠른 속도로 지금 반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PT100 온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뭐 방금 보셨던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모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안내해 드릴 거는 이제 트랜스미터마다 소비 전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25A 그 다음에 24V 이내에 있는 제품은 이걸로 모두 다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2와이어 결선이 아닌 경우에도 전원을 공급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호를 mA로 해주시고요. 25mA의 신호를 한번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온 해놓고 이게 테스터기에 연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기에서의 최대 출력은 25mA의 24V입니다. 소비 전력이 이 이내에 있는 DC 전원에는 트랜스미터가 됐든 뭐가 됐든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만약에 24V를 쓰지 않는 제품이다, 뭐 12V로 전원이 들어오는 제품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 4번 토글 스위치를 내리시면 출력 전압이 15V로 되죠. 이렇게 하면 배터리를 좀 오래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2와이어 결선이 아닌 3와이어 결선이나 4와이어 결선에서는 기기에서 사용하는 소비 전력을 계산을 해서 이 25mA 24V 이내의 제품이라면은 이걸로 얼마든지 전원 공급과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희 지난화에 자주 등장했던 피스800이라는 산소농도 측정기는 소비 전류가 한 30mA예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는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공급을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25mA 출력으로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각각 토글 스위치들은 매뉴얼의 기능이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요 스위프 모드, 스텝 모드로 이제 계단식이나 타 형식 신호를 송출을 할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그 주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령 스윙 모드에서 몇 초 주기로 할 것이냐, 이 움직이시는 거 보이나요? 이 파형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횟수, 스텝 모드에서는
뭐 시간, 그 다음에 계단수 이런 거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디테일한 그 신호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단순한 측정을 하시는 분들과 뭐 신호를 관련해서 다루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추가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예상치 못하게 4부작까지 오게 된 슈퍼매니지먼트사의 데이터 관련 제품군 네 가지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가 더 된 다음에는 슈퍼매니지먼트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수질 쪽 제품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제품이 R9600대 설명하는 건 길었던 것 말고 다 간단간단하고 명쾌하고 편하죠. 그래서 촬영하는데도 부담 없고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